사단대사, 삼형대사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도인을 숲을 잃었다 해서 길도자에 숲을림자를 써서 도림사라 명명을 했고요. 우리 도림사는 조선 때 태조 이성계의 계비죠. 신덕왕께서 우리 요 도림사를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그래요.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요 도림사가 원찰이었다고 그래요. 그래가지고 행사 때면은 나인들이 나와서 불공을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전설이 있고요. 또 우리 도림사 나한전에는 우리 명성황후께서 후불생활을 시기했다는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.